지금이 소중해. 안녕하세요. 장남순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요? 오리털 자켓을 입고도 움츠리게 되네요. 이렇게 가볍고 따뜻한 옷을 입고도 춥다고 하는데,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새삼스럽게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늘 입고 사는 옷에, 그 옷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세련되게 말하면 왜 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지네요. 예. 오다 보니 군고구마와 밤 굽는 냄새가 구수하게 눈길이 가더군요. 우리 군밤 타령으로 우선 기부터 즐겁게 해보실까요? 좋습니다. 와보숑 멤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쁜 목소리로 자기 소개부터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 누가 뭐래도 나느냐 들꽃사진 작가 노미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방송의 유일한 청일점. 자, 떠나볼까요? 진행자 사공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칭 영국 배우 하경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약방 감초 박경숙입니다. 오호,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따뜻해 보이고 멋진 옷들을 입고 오셨네요. 네. 옷을 입으실 때 어디에 중점을 두시나요? 색깔? 아니면 유행? 아니면 자기 체형? 아니면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정하고 입으시나요? 저는요, 배가 좀 나왔어요. 안 그래서 나왔는데. 그래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배를 가릴 수 있을까? 그쪽에 중점을 두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점점 기운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운을 내고 다녀야지. 사람들한테 조금 밝은 인상을 줘야지. 그래서 세계에 중점을 두면서 빨강색. 예, 거기에 중점을 둡니다. 같으면은 여자분들만 많이 신경 쓰는 걸 그렇게 알고 계시죠? 안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신경 쓴거 알아요. 남자들도 상당히 패션이나 옷에 대해서 신경을 나름대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젊었을 때는 아무거나 입어도 이렇게 다 그저 잘 어울리지만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옷을 좀 색깔 같은 걸잘 받쳐 입어야지 또 젊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노매 씨처럼 빨간색을 이렇게 입으면 조금 이렇게 젊어 보이는 오늘 제 의상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맞춰 입고 왔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코디 하는 데 신경을 많이 아, 써요. 코디. 네, 보통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아침에 출근 시간에 화장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들이나요? 옷 입는 데 시간을 많이 들이네요. 화장. 화장하는 데 많이 밥 걸리죠. 먹는데. 그렇죠. 대부분의 여자들이 좀 네. 화장하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옷 입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화장을 하고 나서 옷을 골라 입고 또 한번 입어보고 어울리는가? 또, 다 코디가 잘 됐는지 다시는 점검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또 다시 또 다른 걸 골라 입기를 몇 번씩 해요. 그래서 집에서 옛날에 출근할 때 남편이 칠면조라 그랬어요. 역시 영국 카멜레온. 배우. 코디에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또 선생님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체형에 잘 맞는 것을 입기 위해서 주로 원피스를 좀 즐겨 입고 다녔어요. 그때만 해도 좀 날씬해서 원피스를 즐겨 입었는데
지금은 예전에 있던 원피스들이 살이 쪄가지고 아, 너무 타이트하게 맞는 거예요. 제가 전에 10년 전에 입었던 원피스를 얼마 전에 입고 나갔는데 와, 그 모습으로 사진 찍은 그 모습을 보니까 아, 못 입겠더라고. 못 입겠더라고. 이거는 완전 삐져나가게 생겼어요. 아니, 들어가긴 했어요? 들어가긴 해요. 들어간 것만 해도 다행이죠. 관리 잘하셨네. 네, 들어가긴 하는데 와, 살 진짜 이 운동을 좀 해야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네. 뭐 색이나 디자인을 생각하며 옷을 입는 살기 좋은 세상에 왔지요. 그렇죠. 네.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살면서 저는 가끔씩 옛 생각이 나면 입가에는 웃음을 띠면서도 나 몰래 눈물을 훔칠 때가 있어요. 왜요? 그래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네. 아마 아이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1955년에서 1960년 우리 태어날 때네. 그때 그때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복을 그때는 입었어요. 근데 내복을 길게 입고 거기다 깡통 그 통치마를 입고 또 이제 거기다 저고리를 입고 버선 신고 또 저 코고무신 고무신 신고 그걸로 이제 고무줄을 해요. 고무줄. 상상해 보세요. 네, 지금 저 막 상상하고 있어요. 몽실이 언니. TV에서는 많이 봤죠. 네. 그런데 제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위에 이제 옷고름 달린 저고리 입고 그 위에다가 길쌈한 그 무명배를 엄마가 길쌈을 해가지고 검정물을 칠해가지고 그 저 우아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아빨이? 우아빨이가 뭐예요? 그게 일본 말인가 봐요. 아마 그때 우아빨이라고 했거든요. 자켓. 근데 자켓이지. 자켓을 위에다 이제 입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아마 그때 그런 거 뭘로 안 입었지? 그렇죠. 그때 태어났으니까. 보기만 했어요. 그때 태어났으니. 그리고 이제 얇은 무명 버선. 버선도 이제 무명으로 무명배로 버선을 만들어 가지고 신고 다니면 그게 별로 질기질 않아요. 그래 금세방 혼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2, 3일 입고 다니면 해줘요. 2, 3일만에 그렇지. 면이니까. 이제 그걸 또 꿰매서 이제 뭘 밭에 가지고 이렇게 꿰매주잖아요. 꿰매주면은 그걸 신고 다니면 고여서 바 그거 백혀. 그래 많이 백일 거야. 되게 되게 불편해요. 그건 괜찮은데 이제 그 고무신을 신고 그 새 신발은 더군다나 더 그래. 학교를 가면 먼 거리를 걸어가잖아요. 그렇죠. 땀이 날 땐 더 그러고 춤은 춤춰도 그러고 뒤에 그 뒤꿈치가 막 까져요. 그러면 어떤 때는 맨발을 벗어서 신발을 들고 가. 그럴 때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때는 왜 그렇게 추웠는지 몰라. 맞아. 지금하고는 틀릴 거예요. 추웠는데 그 벗은 발에다가 고무신을 신고 가면 눈은 무릎 앞까지 닿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아무리 조심해서 가도 그 속에 물이 다 흥건히 그렇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장화 신어야죠. 그때 장화가 어디 있었어요. 세대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젖은 발을 가지고 그 온기도 없는 마룻바닥에 실내화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좀 공부한다고 생각해 봐 얼마나 떨었겠는가.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면 나 뭐 지금도 몸이 움츠러져 추워서. 근데 난로는 있긴 했는데 난로 그 불 떼서 그 장작을 당번이 몇 개를 가져와요. 가져오면 이제 그걸로 연기 나게 막 그걸 피잖아. 피워가지고 그걸 해놓으면. 그래도 그 큰 교실에 그거 하나 펴갖고는 엄두도 안 내. 그래, 맞아. 주의만 하루 종일 쳐서 달달달달 떨고 연필까지 떨고 이러면서 공부했어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렇게 세상을 살았어. 그러니까 내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도 이렇게 가끔 생각하면. 동상 안 걸렸어요? 동상. 동상 그러니까 가끔씩. 막 피가 여기저기서 흘리고 막 그렇죠. 터요 또. 근데 그 교실에서 그 난로 펴는 데서 사람들이 이제 추면 끝나고 쉬는 시간에 우르르 그렇죠. 몰려들어. 맞아. 몰려들면 이제 몇 사람이 서고 나면 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다 불이 온기가 그렇지. 안 오잖아. 그럼 바깥으로 오히려 나가요. 양지 바른 곳에 가서 이제 쭈그리고 앉아서 덜덜 떨고 쭈그리고 앉아서 이제 있다 보면 거기 돌멩이가 있거든. 네. 공기 놀이도 해요. 네. 공기 놀이를 하다 보면 손에 그냥 흙이 다 묻잖아. 근데 더운 물이 있어야 어디가 씻지. 그치.
지금 아이들 얼마나 행복해. 어딨었겠어. 그러니까 씻을 때도 없으니까 그 흙 묻은 손으로 가 털털 털고도 닦고 이렇게 손으로 닦고 그냥 가서 공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손에 항시 터져가지고 여기저기 터져가고 피가 나고 쓰라리고. 여러분은 그렇게 산 사람들 없죠? 네, 맞습니다. 아, 갑자기 막 세대 차이가 느껴지네. 죄송합니다. 평소에는 몰랐는데.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러게요. 그렇게 살던 시절이 자꾸만 떠올라. 근데 그때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도 난로가 있기는 해도 그래도 그때도 좀 추웠던 것 같아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도 60한 6년, 7년도인가? 저희 때는 그 갈탄인가? 그 조개탄이라고 했죠. 그런 거를 뗐었는데 그때만 해도 거기 시골보다는 좀 낫지만 서울 한가운데 있는 어딘데요? 학교들도 네? 어디서 사셨는데? 종로구. 종로 한복판에 아가씨였어요? 네. 서울하고도 종로. 그러면은 옷이 꽤 우리랑 달랐겠네. 그 저는 뭐 옷을 뭐 못 입었다든가 뭐 버선을 신었다든가 고무신도 사실은 안 신어본 것 같아요. 운동화 못 받겠다. 몰라. 아기 때는 어렸을 때 뭐 너댓살 돼가지고 아기 때는 고무신을 신었었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다니면서는 고무신을 신고 다녀본 기억은 없어요. 예, 운동화 그냥 신고 다녔지. 네. 완전히 선망의 대상이었었네. 저 같은 경우에는 다 그랬어. 네. 옷 그러니까 이제 옷에 대한 얘기를 하라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옛날에 보면 이제 핫팬티. 예. 요새 보면 요새 이제 젊은 그 아가씨들도 핫팬티 이렇게 입고 다니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그 핫팬티를 1기간 1m 65 정도 되고 핫팬티를 입었는데 그게 그 노란 핫팬티를 입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나왔던 노래가 잊지 못할 그 빗속의 여인이라는 노래가 나와요. 예. 저 알아요. 그 노래 좋아요. 빗속의 여인. 그쵸. 그러면서 이제 노란 웨인코트 이런. 그러니까 노란색이 어우러지는 그런 그 상상을 하면서 근데 지금 또 그런 핫팬티를 입고 탁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과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죠. 그 키 1m 65에 그 참 자신감 있는 맞아요. 네. 마음에 두었던 그런 아가씨 아니었나. 161이니까 저는 아니네요. 전데 전데요. 제가 선생님이셨겠네. 어렸을 때 그 노란 잠바를 노란 잠바 많이 입었었거든요. 예, 저는 이제 거기에다가 노란 핫팬티, 빨간 핫팬티. 아, 저 큰 엄마가 일본에 사셔가지고 예, 그런 옷을 한 번씩 가지고 오면은 그거를 입고 학교 가면은 주위에서 시골이니까요, 예, 주위에서 막 부러워들 하고 그랬었어요. 어렸을 때요. 예, 예. 아. 아주 어렸을 때. 아, 어렸을 때 옷 얘기는 저도 있어요. 네, 하셔요. 저 지금 착하잖아요. 네. 어렸을 땐 더 얼마나 그죠? 어렸을 땐 얼마나 더 착했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엄마가 이제 소풍 간다고 옷을 그 쫄바지를 사 오셨어요. 그래서 쫄바지를 사 와서 이거 입고 가라 하는데 그때 어렸을 때는 그 옷을 한번 사면 동생들이 줄줄이 다 입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내 동생은 항상 제 옷을 물려받았던 거예요. 그렇죠. 동생들이 다 물려받아 입었죠. 그때 왜 그때 갑자기 미안한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 그래서 엄마 나는 소풍 갈 때 아무거나 입어도 되니까. 철이 들었어. 착하다. 제 본연의 자세 그때 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런 착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이 옷은 저기 동생 줘. 나는 그냥 입던 옷 입고 갈게.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이 제 머릿속에 아직까지도 또렷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슬쩍 한번 얼마 전에 여동생한테 물어봤어요. 너 내가 그때 초등학교 때 쫄바지 너 새 거 너 줬다? 너 아니야?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 기억 못하죠. 아이고 서운했겠다. 그랬던 적이 있네요. 네. 나도 천하 때는 그 살색 양말 살색 양말에다가 살색 스타킹 그때는 양말이라고도 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살색 스타킹에다가 만보 치마 그 다이트 딱 붙은 다이트 짧은 치마 무릎 위에 올라온 거 그런 것도 입어보고 구두도 신어보고 제법 뭐 좀 부렸어요. 멋쟁이신데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인생의 첨단을 좀 걸어보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때는 치마 저고리 다 입었거든. 맞아. 저는
이 스무 살 때 그때 주름 치마가 유행했었던 것 같아요. 주름 치마. 근데 주름 치마를 한번 입고 그다음에 또 빨고 그러고 나면은 와장창창 구겨져서 그거 다리기가 귀찮아가지고. 그거 진짜 주름 하나하나 맞아서 다리. 어? 네. 그래서 안 입었던 것 같아요. 같은 스무 살 때인데 저는 나팔 바지를 입고 다녔었는데요. 맞다. 어? 그때 나팔 바지도 그래. 유행. 네. 나팔 바지, 주름 치마. 나팔 바지를 저는 주로 즐겨 입었어요. 그때는. 뭐 날씬해가지고 그 이제 구두도 이렇게 높은 거 신고 거기다가 통 넓은 통바지에다가 나팔 바지를 막 그림 그려진다. 네네. 그거 그때 길지 않았어요? 길었어요. 나팔 바지? 그래가지고 막 이런데 골목 같은데 지나가면은 어른들이 아이고 마당을 다 쓸어라 쓸어. 맞아. 맞아. 그래서 있었어. 네. 그리고 막 공원에 가서 폼 잡고 이렇게 사진 찍고 그러면은 아 남학생들이 막 휘파람 불고 막 그랬어요. 그 무렵에 월남 치마도 나왔는데. 네. 아 그래요? 어, 네. 월남 치마. 그 통 그대로 길게 내려간 밑에 발등까지 단 거. 그래가지고 엄마가 월남 치마 입으신 모습이 이뻐가지고 동네 친구들하고 저희 집에 모여가지고 저희 막내가 저하고 10년 차이가 져요. 결인애가 있으니까 그 포대기가 있잖아요. 그럼 포대기를 허리춤에다가 이렇게 둘러가지고 월남 치마를 우리 만들어. 와 머리 좋다. 패션에 또. 맞아. 그래갖고 한 언니가 그런 쪽에 조금 발달한 언니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패션쇼 한다고 그 허리에다가 포대기 둘러서 월남 치마 만들고 맞아. 머리에는 공주에 인도의 공주처럼 머리에다가 고데기로 이렇게 해서 묶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뭐 패션쇼 한다고 맞아. 한 바퀴씩 맞아. 돌고 이러면서 놀았어요. 그 언니 지금 뭐예요? 근데 그 어렸을 때 이제 동네 같이 살던 언니래서 지금은 이제 연락이 끊어져서 뭘 하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 언니는 패션 디자이너나 그러게 내가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주 그 이 패션쇼 하는데도 이 모양을 좀 변형시켜가지고 앞에다가 뭐 그 바구니 같은 걸 하나 단다든가 뭐 이렇게 해갖고 아 이 옷은 뭐 어디 외출할 때 여기다가 뭐를 넣어가지고 뭐 이러고 다니고 뭐 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던 그러고 놀았던 기억이 있네요. 월남치마 말씀하시니까 그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또 참 재미있는 그 애기들 그 터진 내복 그거 알아요? 그렇죠. 저희 애들 어렸을 때 그거 입히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밑에 봐 이렇게 터져가지고 애기들 막 뛰어 돌아다니다가 그냥 앉아서 볼일 보면 그냥 땅에.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저도 제일 맞이라서 동생들을 내가 거의 뭐 키우다시피 해가지고 엄마는 일 나가시고 그래서 그거 맞아. 알아요. 편리하기도 해요. 돌아다니다가 그냥 볼일 보고 그런 생각이 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고서는 그 형상 기억 와이셔츠라고 들어보시면 한때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들어요. 저는 아 그 얘기를 자꾸 하다가 보니까 자꾸 이제 그 게으른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주름 치마 다려 입었던 것도 귀찮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건 매일 와이셔츠를 다려야지 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저도 매일 다렸어요. 일주일에 한 6장 그렇죠. 데려놔야지 되는 거예요. 매일 와이셔츠를 입으니까. 근데 형상 기억 와이셔츠가 나왔다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그렇죠. 그거를 갖다가 다시 또 6장을 산 거예요. 아유, 잘하셨네요. 잘했을까요? 과연? 과연? 그래 빨아가지고 그냥 탁탁 털면은 얘가 그냥 그 예전에 그 새로 샀을 때 기억으로 싹 돌아간다는 그 와이셔츠예요. 빨아가셨어요? 전혀 뭐 칼라 이쪽에 우글쭈글 결국 다렸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비싸게 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아 속았다 그냥 이 정도만이지 지금 생각하면은 막 손해배상 물고 저 소송하고 싶을 정도로 다 입고 떨어졌어요? 네? 그거 다 입고 떨어졌어요? 아니요 다시 다려야지 되니까 그거 도로 다림질하는 그치 말이죠. 의미가 없었죠. 비싸게 주고 산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렇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셨네요. 비싼 돈 드리고 내가 어렸을 때는 물자가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갖고 물자가 귀해가지고 그 저 배급도 먹을 것도 부족해서 배급을 타먹었고 또 그 옷도 구호 물자가 들어왔어요. 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왜
조금 나으니까 딴 데 많이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제품을 얘기하는 거죠. 입든 옷 이렇게 들여다가 입는 거. 거기에 해당이 또 안 돼. 조금 사는 사람은 안 되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 줬어요. 예. 근데 그거 잘 고르면 굉장히 멋있는 옷 입고 다니고. 그렇죠. 그렇겠죠. 그리고 그때는 그 우산 그 껍데기 그 우산 천 있잖아요. 예. 천이 쪽쪽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예, 예, 예. 색으로. 그 옷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옷을. 뜯어서. 아. 어, 물자가 귀하니까. 그건 나일용이거든, 완전히. 그런데 그거를 그 애기들 치마, 그 후리아 치마를 해놓으면 굉장히 예뻐요. 알록달록 했는데 쪽을 쳐가지고 이뻐요. 네. 그런 것도 옷을 만들어 입은 때가 있어서. 이뻤겠다, 정말. 그렇구나. 그런 어려운 시절을 내가 다 겪고 살아왔습니다. 그 구제품. 그 저 담요 그 군인들 담요 있잖아요. 네. 우리 그게 진짜 거. 따뜻하죠. 그렇죠. 따뜻해요. 그거 옷 하나만 그걸로도 옷을 입어서. 그렇죠. 굳이 그 들어온 걸 가지고 옷을 입었는데 그거 하나만 입으면 겨울 다 나요. 오바. 굉장히 아니요. 바지도 해 입고 위에 자켓도 해 입고 하나만 걸쳤다 하면 따뜻하니까 되게 부러워했어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때는 옷이 귀하니까 그 벨벳 그렇죠. 이런 그렇죠. 이런 옷이 한번 입고 지나가면 저 다 갈 때까지 사람들이 쳐다봐요. 우아하게 그런 시절. 거급스러워. 그런 시절에 내가. 아, 아까 그 구제품 담요 얘기하다 보니까 왜 그 오바 생각이 나는데 네. 저는 이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지 될 것 같은 어떤 제가 인천에서 선인재단 중학교를 나왔거든요. 네. 그 선인재단은 백선엽하고 백인엽이 만든 재단이에요. 그리고 백선엽 씨가 만든 중학교가 선화중학교예요. 제가 이제 뺑뺑이 돌려가지고 선화중학교를 갔거든요. 네. 거기는 어떤 규율 뭐라고요? 좋은데 좋은데라고요? 전혀 아니오시다입니다. 선화예고 아닌가? 선화예고가 아니 전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서울이고 우리는 이제 인천인데 거기는 그 군인 아저씨들이 만든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규율을 갖다가 그 군인의 그 규율대로 했어야지 돼요. 그래서 길을 갈 때도 항상 뭐 오른쪽으로 다녀라, 왼쪽으로 다녀라, 가방은 꼭 왼쪽 손으로 들어야지 된다. 그러다 보니까 교복은 반드시 입는 거잖아요. 오바. 오바 그때 당시에 오바 입은 사람은 부잣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저기를 해야지 돼요. 그 누구한테 물려 입은 오바를 입어야지 돼요. 그렇죠. 근데 오바를 이쪽에서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규정이 오바 그 뒤에 리본 같은 거를 꼭 매야지 되는 거예요. 여자니까.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여자는 어떻게 해야지 된다라는. 그래서 리본이 있어야지 되는데 제가 얻어온 오바는 리본이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불합격이에요. 아유. 그래도 추워서 그걸 입고 갔어요. 선생님이 교문에서 당장 벗으라고. 아유. 아니 뭐 그렇게까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3년 내내 내 이놈의 학교 추워 죽겠는데 그 리본 하나 없다고 오버를 못 입게 하다니. 그러고서는 3년 내내 오버 안 입고. 아니 그 리본만 어떻게 만들어서 리본만 붙이면 안 됐었을까? 근데 그 오바 뒤에 있는 거기에다가 리본을 만들어서 달아야 되는 게 오바 기지하고 똑같이 해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물려 입은 건 낡은 오바인데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아 정말 그때 중학교 때 생각을 하면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선화 중학교에 대해서는. 네. 옷에 대한 추억은 이걸로만. 네. 그래도 오바를 입을 정도면 그때는 한참 후회했겠다. 네. 그 우리 중학교 다닐 때는 그 교복 위에다가 오바를 입었죠. 입었는데 까만색이면 됐었는데. 그렇죠. 1970년대죠. 그렇죠. 74년. 74년서부터 74년 사이. 물자가 귀할 때 살았으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 왜 더 뭐라 그럴까 창피한 걸 더 느끼거든요. 그렇죠. 내가 갖고 나서 이렇게 뭐가 좀 부유하면서 떨어진 옷을 입어도 창피하지 않은데 네. 내가 못 사는 걸 알기 때문에 떨어진 옷을 입었으면 왜 이렇게 창피한지 몰라. 맞아요. 그 바지 그랬어. 같은 거 떨어지면 창피한데 지금 청바지 왜 처음에 났다 왔을 때는 왜 저렇게 떨어진 옷을 입었을까 저 사람 가난해 그랬는데 아 그게 이렇게 유행해 가가지고 지금까지도 가네. 청바지 그거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청바지 찢어진 청바지를 내가 입고 친정에를 갔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야 바지 좀 벗어라 좀 꼬매야겠다. 그랬던 게 생각나요. 너덜너덜한 거 있으면 야 실밥 좀 뜯자 이러고 그랬다가 혼나지 애들한테. 저는 배꼽티가 그게
눈에 영 거슬리더라고요. 청바지 찢어진 거는 아 그런 대로 이렇게 좀 활달해 보이고 어 이게 뭔가 저기 그 발랄해 보이고 무슨 젊음의 아, 상징 같기도 하고 카리스마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 왜 우리 가끔 가다가 보면 여기서 저 이렇게 카메라 들고 다니는 그 촬영 감독님 예 계시잖아요. 청바지 저기 그 찢어진 거에다가 모자 딱 쓰고 그래서 연세가 들어 있어 보여도 젊어 보이고 참 좋아요. 배꼽 티는 왜 귀에 눈에 거슬리는지 그러네요. 왜 그럴까요? 네. 지금 청바지 말씀하니까 네. 제가 엊그저께 지금 여기 정릉에 가서 모녀를 본 것이 생각나는데요. 그 딸은 많이 나이가 들었으면 40대 초반 같고 엄마는 80세가 넘었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옷을 커플로 입었는데 똑같이 입었어요. 선글라스까지 청바지에다가 후드티를 입고. 오, 멋있겠다. 그쵸.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세 명이서 갔는데 우리 같은 일행이 다 놀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옆으로 다가가서 살짝 연세를 물어봤어요. 85세라 그러더라고요. 와. 와. 근데 굉장히 멋져 보였고 나쁘지 않았어요. 네. 네. 젊어 보였고요. 맞아. 사람 눈이 참 묘해요. 그 떨어진 청바지가 처음에는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더니 그게 멋있어 보여요. 자꾸 보니까. 요즘 많이들 입고 다녀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미국 여행 중에 사실은 그 찢어진 청바지 어떤 친구가 이제 그거를 입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 가이드 했던 사람인 것 같아. 너무 오래돼서 이제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거기에서는 그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나가다니면 그러니까는 왜 술집에서 자기 몸을 파는 그런 여자들 그러니까 그런 거라서 여기서는 절대로 그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나가면 안 된다고 남자들이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찢어진 청바지가 그렇구나. 근데 요즘은 뭐 그게 유행을 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찢어진 청바지들 많이 입잖아요. 실은 저도 찢어진 백색 진바지가 있어요. 멋있네요.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벌써 그게 뭐 한 20년 전 얘기니까 그땐 그랬는데 지금은 또 어쩐지 모르겠네요. 네. 이제 청바지 그러니까 내가 최근에 청바지로 인한 그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10월 9일 날 그 뭐 절에 그 산사마켓가 있었어요. 그 이제 공연을 갔는데 그럼 공연을 가면 그 내 차례고 돌아오면은 옷을 그 무대에 올라가는 무대 복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갈 때 이제 위에 오다고 밑에 바지하고를 다 챙긴 걸로 생각하고 갔다야 말이죠. 가서 보니까 바지가 없는 거야. 어머 어떻게 어쩌었을까. 그 바지가 없는데 그 위에 이제 그 코트 그 뭡니까 잠바하고 그 자켓하고 그다음에 밑에 이제 청바지하고 그 위에 이제 하얀 와이셔츠에다 요 그 나비 넥타이 딱 하니까 청바지가 참 잘 어울려요. 그렇죠. 잘 어울리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유튜브 올라와 있는데 그때 만약에 다른 어떤 이런 일반 바지를 입고 갔으면은 상당히 당황할 뻔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남들이 볼 때 아유 그것도 잘 어울린다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다른 사람 볼 때는 아 저게 하나에 나는 굉장히 그 뭐야 실수로 가져가는 건데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저기 하나의 아까 얘기대로 코디 옷을 코디 참 잘했구나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그리고 청바지가 그렇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어디나 이게 청바지가 이렇게 매치해서 입기가 좋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요즘은 예식장에도 청바지에다가 자켓을 입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종종 이렇게 뛰더라고요. 예전에는 예식장에 가려면 진짜 다들 이렇게 정장을 많이들 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조금 많이 이렇게 무너진 것 같더라고요. 어떤 형식에서, 좀 탈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왜 정장을 꼭 안 입히고 그렇죠. 자유롭게 청바지들 많이 입고 다니고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아들도 맨날 청바지 입고 다니거든. 그럼 배꼽티 저는 아까 배꼽티가 거슬린다 그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배꼽티는 별로 찬성 안 해요. 근데 그게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요? 배꼽을 배꼽을 내놓고 다니면 배가 차면 그렇죠. 저희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배꼽이 참 중요한 데잖아요. 우리 탯줄을 자르는 것이고 거기가 중요하니까 거기에 바람이 들어가면 배가 아프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볼 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때 그런 건강면이나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무의식
속에 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배꼽티가 별로 좀 안 좋아 보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그거하고는 네. 전혀 상관없이 저는 배가 나와서 배꼽티는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노미혜 씨가 배꼽티를 안 좋아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어. 그러다가 보니까 남도 네. 배꼽티를 입은 게 비기 싫다 이거죠.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근데 네. 저는 하여튼 그 뭐 바람직한 패션? 네. 그러니까는 어떤 좀 장소와 분위기에 맞게 어느 정도 너무 이렇게 동떨어지지만 않으면 네. 예, 그냥 개성대로 입는 거지. 예, 자기 개성대로 입고 단지 그 개성대로 입은 거 나하고 좀 다르게 입었지만 좀 인정해 주는 그런 쪽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네. 남의 눈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너무 지나치게 예,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의상이 아니면은 예. 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예, 가끔 보다면은 가끔 가다 보면은 그 지하철에 앉아 있으면은 네. 건너편에 네. 너무 짧은 핫팬티 입어가지고 네. 좀 보기가 민망할 때가 좀 있어요. 그래도 핫팬티는 네. 이게 바지잖아요. 어쨌거나 네. 짧은 바지니까 네. 그래도 그 미니 스커트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아,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정말로 이 맞은편에 앉아 있다 보면 네. 짧은 치마 입은 네. 친구들 보면 네. 아, 제가 막 불안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다가 똑바로나 이렇게 다리를 좀 가지런히 하고 앉아 있으면 네. 그래도 괜찮은데 네. 다리를 꼰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정말 민망한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돼서 아 저거 어떡하나 그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도 그런데 남자들이 네.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그랬을 때는 글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희 신랑 같은 경우에는 아침 출근길에 그런 거를 이렇게 목격하게 되면 하루 종일 되게 기분이 나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젊었을 때는 네. 핫팬티 입고 다녔거든요. 예쁘잖아요. 귀엽고. 근데 지금 우리 딸이 핫팬티 입으면은 네. 허벅지를 차석차석 때리면서 그래도 예전에는 지금만큼 지금같이 그렇게 짧은 미니스커트는 아니지 않았나? 맞아요. 지금같이 그렇게 짧진 않았어요. 메시지가 정해져 있었잖아. 네. 지금은 너무 짧아요. 지금은 좀 많이 짧아지기는 했죠. 그런 거는 그런 거고 나는 네. 지금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네. 뭔데요? 우리 한복 입긴데요. 아, 네. 네. 한복이 요즘 좀 점점 명절 때도 입는 사람이 별로 점점 적어지는 네. 것 같아. 네. 그렇죠. 조금 안타까운 것 같은데 게다가 결혼식에 가도 뭐 친척들인데도 잘 안 입고 오더라고. 그러게 결혼식에 갔는데 이모들도 안 입었더라고요. 이모들도 안 입고 와서 친구 결혼식 친구 딸 결혼식에 갔는데 이모들도 그러니까 없죠. 한복 부대가 없어. 한복 부대가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좀 의아해 했거든요. 제가 야, 네 동생들이나 언니들이 왜 한복을 안 입었냐 그랬더니 뭐 다들 그냥 거추장스럽다고 양장을 하고 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별로 그렇게 싹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머리는 백발에 얼굴은 쭈글쭈글하고 좀 허리도 좀 구부러졌고 네. 이런 할머니가 18세 소녀처럼 만화의 여주인공처럼 옷을 입는 거는 봐줄 수 있어요. 그렇게 조금 개방적인데 한복은 좀 입어줘야 할 때는 입어줘야지 되지 않나. 그래도 그래야지 우리 한국의 그 전통 옷을 한 번쯤은 입어주면서 이렇게 명맥을 이어가는 게 좋은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명절 때는 꼭 한복을 입고 또 하나 이제 기억나는 거는 우리 시어머님이 저기 하시는 거예요. 그 모시 옷으로 하얀 모시로 멋있겠다. 이렇게 저기 옷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제가 30대거든요. 어머니 저기 뭐 만드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보다 그 두 살 위 그 저희가 있어요. 신우가 있어요. 걔 한복 그 모시 조거리 만들어 주는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셈이 나서 신우이만 단가 뭐 이런 생각에 어머니 저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래 가지고서는 말씀 잘하셨네. 막 얻어 입었어요. 근데 그때가 30대니까 그 모시 그쵸. 근데다 그걸 또 풀을 해야지 되잖아요. 제가 뭐 그렇게 주름 치마라든지 뭐 부지런해야 입어요. 그렇죠. 와이셔츠 다리기도 싫어하는 사람인데 근데 안 입었어요.
그러고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좀 늙고 이러다가 보니까 어디 꼭 남의 경사에 가야지 될 때 옷을 차려입고 가야지 되는데 그때마다 옷을 뭐 다 입, 저기 해 입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모시 그 한복 그에다가 그다음에 계량 한복 치마만 샀어요. 그래가지고 입고 다니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다 감탄하는 거예요. 와, 네. 먼저 한번 입고 오세요. 네. 하다못해 우리 네. 그 아들 결혼하는 상견례 때도 입고 갔다가 사들어더니 칭찬 아주 대박으로 들었잖아요. 와,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뭐냐? 그때 저는 어머니 신우이만 다예요 하고서는 얻어 입었는데 우리 큰 형님하고 큰 동서하고 둘째 동서는 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옷이 없답니다. 아. 그래서 와.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아. 그 옷이 없어요. 저만 아. 있어요. 좋겠습니다. 지금은 무척 부러워하시겠네요. 형님들이. 그렇죠. 그럼요. 저는 제가 그런 얘기도 해야 되나 내가. 한복에 관련한 한 30년 동안 오 했어요. 한복 디자인 아 전업이 그러시구나. 처음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복에 대해서 한복 우리 거기 때문에 너무 아. 아름다운 걸 제가 더 절실히 권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네. 저는 이제 조카 딸들 결혼식 있으면은 조카 딸이나 아들 조카들까지는 내가 다 입어줘요. 근데 오히려 우리 그 친척 올케나 그런 사람들은 입는 걸 이제 불편하니까 자기들도 못 입고 올 것 같으니까 입지 말라고 또 그러긴 하는데 아. 그래도 나는 그걸 입어주거든요. 그래서 나는 한복을 한복이 우리 거니까 그렇죠. 네. 왜 내 것도 입으면 너무 이쁘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쳐다보잖아. 이쁘긴 하죠. 그 우리 다음에 우리 요 모임 있을 때 구정 가까이 가서 구정이나 신정 때 네. 우리 한번 입어볼까요? 그럴까요? 한복 입고 한번 여기 해볼까요? 해볼까요? 겨울 한복이 있을라나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같은데요. 여름이면 어때요? 여기 남방 요즘은 계절에 되죠. 상관없이 그냥 입지 않아요? 네. 계절에 상관없이 그냥 한복 입는 것 같아. 그래요? 입은 지가 하도 오래돼서 아직 자녀도 입고 한번 뭐 해보자. 결혼을 시켜 안 시켜가지고. 근데 오늘 장남수 씨께서 이제 한복 이야기를 이제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그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한복에 대한 새로운 그 인기가 많이 그저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다음 또 지난번에 한 그저 이 공중파 방송에도 나왔어요. 네. 외국 사람들로부터 이게 한복이 인기다. 해가지고 지금 한복을 지금 많이 입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녕 아까 얘기대로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한복을 사랑하고 한복을 입어야 되는데 우린 점차적으로 그런 그 상황들이 또 패션이 다른 그 나라로 자꾸 돌아가니까 우리라도 아까 좋은 말씀하신데 이 한복을 이렇게 이러면서 전파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냐 하는 네. 게 첫 번째 하고 네. 한복도 이 보니까 세대 간의 차이가 있더라 이거죠. 아, 네. 왜 그러냐면 그렇죠. 지난번에 제 있으니까. 조카가 결혼을 하는데 네. 우리 이제 집사람이 우리 아내가 네. 그 미안하지만 한국 최고의 그 저 도시 청담동에 가고 패션을 갖다 아주 뭔가 보여주려고 입고 갔어요. 되게 비싼 거예요. 작품을 입고 나가셨는데. 작품을 입고 딱 작품을 입고 왔는데 한복이 정말로 그야말로 요새 처음 그 최첨단급의 패션입니다. 딱 입고 가니까 우리 그 저 형수가 사촌 형수인데 우리 그 저 아내하고 엄마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그 저 아내가 다 불러가지고 막 뭐라는 거예요. 왜 이런 거 한복을 입고 오냐 이게 촌스럽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서울의 하이 패션하고 지방의 이제 패션이 좀 차이가 나는 거지. 근데 파티용을 입고 간 거 아니에요? 그 형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전체적인 대중화 전통적인 한복을 입고 와야지.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앞서가는 걸 입고 오니까 우리 형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런데 나는 옆에 가만히 들으면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맞기도 하고 이거 변명하면 또 괜히 저 팔짱 우리가 되고 또 옆 이럴 때 또 그 뭐라 하자니 또 뭐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도 우리 또 아내 입장에서도 되게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예상 입고 갔는데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또 신경 써서 말이야 예상 입고 가는데 형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입이 삐죽삐죽 많이 나왔죠. 이해는 못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한복 자체도 나는 그때 그걸 느꼈다고요. 아 세대 차이가 있으면서 이 나이 드신 뭐 80대 분의 생각과 이제 50대 이 그 후반에 생기 이게 다르구나. 라면서 아주 그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 한복이 네. 예전에 뭐 공단
뭐 노방, 또 뉴똥,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유행을 참 많이 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유행을 많이 타서 요즘은 그 뉴똥이라 그러나요? 아니면 자가드라 그러나요? 그런 거를 또 한복으로 봉겨, 많이 입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이렇게 뭐 옷깃을 갖다가 얼마만큼을 갖다가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고름의 이 두께를 얇게 하느냐. 넓게 하느냐. 조거리 여기 소매 폭도 그렇고. 지난번에 친구 결혼식에 가서 봤더니 저고리 길이가 많이 길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대신 또 소매는 좀 좁아졌죠. 소매는 좀 좁아지고 이 길이는 좀 길어지고 유행을 한복도 많이 타는 것 같아. 네. 여기 한번 짧으면 뭐 이렇게 막 아 그래 불편하죠. 그러니까 뒤에가 뜨질 않더라고요. 치마 말기의 주름도 기니까. 굵어졌다 좁아졌다 많이 잡는 걸 원하다가 또 조금 많이 후랴를 쳐가지고 또 주름을 조금 넣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그 자꾸 변화가 가요. 진짜로 한복 입고 녹화를 하면서 장남순 씨한테 이 한복에 대한 입는 절차라든지 그 유행이라든지 이런 얘기들 참 재밌겠어요. 받는 것도 기대하시라고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오늘 또 시간 다 돼가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추억을 더듬고 여러분과 수다를 들어보니 우리나라의 패션사를 다 알아보는 거, 짚어보는 것 같아요. 결론은 없지만 그래도 속은 시원해진 듯한 느낌. 그죠? 네. 좋은 이야기예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가끔씩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에 옛말 하면서 살으라고요. 어려운 게 산 사람들한테 항상 그러잖아. 나중에는 네가 잘 살아가지고 옛말하면서 살아라. 그랬듯이 옛말하고 살아라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정말 옛 이야기를 하면서 사네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네. 그래서 지금이 소중한 겁니다. 감사하죠. 네,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 행복하게 사시라고 인사드립시다. 네. 여러분 행복하세요.